한국 대표팀이 WBC에서 참패하자 한국 야구 레전드이자 헐크로 불리던 이만수가 따끔한 질책을 했습니다. 먼저 한국 타자들은 호주보다 많이 뒤떨어진다. 호주 타자들은 적은 훈련량임에도 기본기가 잘 다져 있으며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이다라고 냉정한 평가를 했습니다. 뒤이어 조심스럽게 한국 야구 지도자들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야구인으로서 건방진 말일 수도 있지만 현장 지도자들이 공부해야 한다. 훈련을 많이 한다고 기량이 급성장한다고 착각하는 지도자들과 선수가 많아 염려스러워진다. 내가 SK 감독이었을 때 선진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당시에는 선수들과 언론이 호의적이지 않았다. 지옥 훈련하다가 흙이 잔뜩 묻은 유니폼 사진을 팬들이 원했고 지도자들도 시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연습량만 충족시키고 있다며 김성근 감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현장에 있는 지도자와 선수 프런트는 깨닫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할 것이라고 일침했습니다. 이만수는 야구 불모지 라오스 국가대표팀을 10년간 이끌고 있고 WBSC 공식 대회로 인정받은 국제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야구 팬들도 이만수의 행보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선수만 무조건 죽인다고 성적 나오는 게 아니다. 김성근한테 또 속을 거냐. 이만수가 옳았다며 여러 의견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